중앙 수비 조합이 계속 바뀌면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. 황문기, 김우성이 따라붙고 있습니다. 황문기 중앙으로 준호도 있고 오스만도 있고 높이가 서울이 괜찮은데요. 자, 자 헤더, 자 흘러갔습니다. 슛! 김진성 동점골이 나옵니다. 1-1 승부의 균형을 맞춘 서울입니다. 자 코너킥 바운드 되는 것도 높이에서 딱 눌러 때리면서 네. 그래도 득점 이후에 외국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높이에. 강점은 아주 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헤더 성민규! 성민규가 헤더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1-0으로 포항이 앞서가기 시작합니다. 자, 성민규.